선택을 루즈볼 용인대에게 흘러왔고요. 오른쪽으로 전개합니다. 자, 측면에서 박스 근처까지 돌면서 슈팅!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용인대학교 스코어는 1대0. 아, 이번에는 이재욱 선수의 슈팅으로 보였는데 네. 퍼스트 터치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확실히 이제 이 퍼스트 터치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박스 안쪽에서 계속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첫 터치로 이제 돌아서면서 완벽하게 상대 수비를 녹여냈고 1대1 찬스를 만드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배상필 골키퍼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좁은 공간에서의 네. 패스였는데 이 퍼스트 터치 하나로 이재욱 선수가 완벽한 슈팅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렇죠. 골 결정력까지. 네. 결국 전반전에 용인대학교가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다시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퍼스트 터치예요. 네. 아, 저 턴 동작. 네. 저 터치 하나가 지금 이 1대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게 했습니다. 네. 자, 굉장히 기뻐했던 용인대학교. 자, 양 팀의 공격 과정에서는 조금 자,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네.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쥐고 있습니다. 김규민 왼발 자 골키퍼 어렵게 퍼진 세컨볼 골 조비재 아 용인대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 전반전 굉장히 또 치고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두 골을 만들어내는 순간적으로 두 골을 만들어내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네, 아 정말 상지대학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위험 지역에서 이제 코너킥 찬스를 허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김규민 선수의 이 크로스가 올라갔거든요. 배상필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했지만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그 볼이 조이제 선수에게 이어졌고요. 예. 조이제 선수 뭐 어렵지 않게 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김규민 선수의 크로스는 조금 정확히 가지 않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자 배상필 골키퍼의 아쉬운 실수와 함께 자 빠른 시간에 용인대가 두 점 차로 달아납니다. 네 이번에 뭐 펀칭하러 나왔던 장면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나쁜 판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또 펀칭이 되지 못하면서 앞쪽으로 클리어 해내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 되고 말았고요. 아 역시 용인대 지금까지 지금 아웃되지 않고 용인대가 볼을 빼냈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도 조금 실수가 나왔고요. 위험해요. 그리고 용인대의 기회가 또 한번 찾아옵니다. 정성호 탄력합니다. 네, 한번 정성호 골! 전반전에 세 골 차로 달아나는 용인대학교. 그렇죠. 이번에도 상지대가 라인을 올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리스크가 그대로 실점으로 또 연결이 됐거든요. 네. 득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인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 아 뒤쪽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볼이 송창석 선수에게 흘렀고 송창석 선수가 이제 또 좋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정성호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면서 정성호 선수가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앞서 아쉬운 기회를 놓쳤던 정성호 하지만 곧바로 찾아왔던 기회 빠른 스피드와 그리고 골 결정력 득점을 그렇죠.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토너먼트에서만 총 6골째를 기록하는 정성호인데요. 네. 득점왕도 노릴 수 있는 정성호입니다. 그렇죠.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성호 선수의 득점 페이스도 워낙에 좋고 오늘 경기에서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정성호 선수의 득점왕은 뭐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득점 순위에서 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상지대학교의 이상욱 선수인데 네. 현재 이상욱의 정성호 그리고 최기훈 선수가 킥을 준비하는데요. 네, 오른발은 정성호, 왼발은 최기훈이거든요. 두 명의 선수가 정말 가까운 위치에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정성호 낮게 세컨볼까지 골!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정성호! 아, 정성호 선수의 첫 번째 프리킥은 벽에 맞고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재차 다시 슈팅을 가져가면서 정성호 선수가 팀의 네 번째 득점, 자신 개인적으로는 또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4대0까지 벌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
자, 득점이 인정되는 토너먼트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정성호 선수는 7호 골을 기록했고요. 그렇죠. 네, 이제 4경기째인데 아, 굉장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정성호 선수입니다. 네. 사실 이 장면 역시나 상대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비벽에 걸렸고 세컨볼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이 바로 정면 쪽으로 또 막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렇죠. 이 공이 그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아, 이 장면에서도 정성호 선수의 침착함을 볼 수 있는데 공간을 딱 잘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또 한 번의 실점을 하고만 상시대학교 이제 양 팀의 점수는 넉 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용인대가 볼을 빼냈고 패스로 타락박이 후에 한 번의 전방까지 정성호가 끝까지 달려가요. 그리고 연결됐어요. 박성결 골! 팀의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번에도 정성호 선수가 어느 정도 만들어준 득점이거든요. 네. 상대를 압박해주면서 볼을 끊어냈고요. 네, 김성겸 선수 이번에도 조금 판단이 아쉬웠는데 일단은 잘 끊어냈던 정성호 그리고 뛰어들어오던 박상결이 마무리를 해주면서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용인대죠. 자, 결승 무대에서 용인대학교 정말 막강한 화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60분이 이제 막 지나갔는데요. 네. 어느새 스코어는 5-0입니다. 네, 이제는 뭐 상지대가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스코어가 됐다고 해도 조금 과언이 아닌데 일단은 뭐 상지대 입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면서 득점을 만들고 따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역시나 위덕대와의 그 8강 경기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세 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길게 빠졌습니다. 박성결. 아하. 네. 자, 결국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김성민 선수의 땅볼 크로스 차정호가 완벽하게 또 마무리를 하면서 팀의 여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자, 경기 막바지에 득점을 올리면서 정말 쐐기골을 기록했던 차정호 스코어는 6-0이 됐습니다. 네, 상지대학교 선수들 이제는 사실 좀 포기하기 쉽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네, 지금 지켜봐 주시고 있는 팬분들 계시니까 마지막까지 또 득점을 노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 장면에서 크로스 이후에 배상배 골키퍼가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네, 하지만 뭐 일단은 김성민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차정호 선수의 위치도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뭐 상지대 입장에서 뭐 배상배 골키퍼 입장에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